딴지일보의 종신 총수이며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는 언론인 김어준이 인터뷰어 지승호와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2011년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출판된 책으로 당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보수 세력에 대항할 차기 진보 진영의 인사를 평가한다. 책의 시작은 조국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된다. 김어준은 조국을 외모적으로 멋지고 학벌과 배경도 훌륭하고 생각까지 바른 인물이라 평가한다.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지만 애티튜드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만의 색깔이 부족하므로 팀으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정리해준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공포와 욕망이 좌우 이념의 태도를 결정하는 원형질이라고 말한다. 우파는 공포의 사바나에서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불확실한 현재에 우선 자기부터 잘 살고 보자는 욕망이고 좌파는 사바나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우파는 안에서의 약육강식에 따라 생존하려는 본능이라면 좌파는 안과 밖의 연결을 생각하고 테두리의 한계를 인식하여 그 체제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좌파와 우파의 기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바로 이명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우선 이명박의 비리에 대해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BBK와 도곡동 땅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다. 이 책이 2011년에 출간되지만 2017년에 김어준은 시사인의 기자 주진우와 함께 이명박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게임을 제작 발표한다. 그 영화를 참고로 보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우선 이명박은 85년 현대건설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도곡동 땅을 사들인다. 본인 소유로 구매하지 않고 처남인 김재정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다. 이 땅이 이명박의 소유임은 95년 이 땅을 구입한 포철 김만재가 감사에서 이명박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사실상 이명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 그 후 땅을 팔아 생긴 돈을 처남과 형인 이상득의 명의로 세운 다스라는 자동차 카시트 회사에 넘기고 이 190억을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 설립한 BBK란 회사에 투자한다. 이명박이 BBK를 설립할 당시의 상황은 의원직을 상실하여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신분으로 그는 다음 행보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그게 바로 BBK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우려고 했으나 서류 위조와 자본금 유용 사실로 금감원에 의해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어 버린다.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우려는 과정에서 BBK는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난다. 외국인으로 가장한 세력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 회사가 외국에 인수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개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몇백억의 손해를 끼친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킨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이명박은 뒤로 몸을 감추고 김경준은 다스로부터 투자받은 190억 중에서 50억만 다스에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미국에 있는 김경준을 상대로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고 다스도 김경준에게 소송을 건다. 이 소송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승소하지만 다스는 패소하여 김경준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어떤 압력과 협박에 의해 김경준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다스에 돌려주는 짓을 한다. 190억을 투자받고 50억을 돌려준 후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나머지 140억을 다스에 돌려준 것이다. 이명박은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명박에겐 국가가 수익 모델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주류 우파인 재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삼성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사건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라고 한다. 최초엔 아버지에게 일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돈이 60억 8천만 원이다. 이 돈으로 증여세 16억을 낸 후 삼성의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다.
모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싸게 넘기는 수법으로 삼성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재벌이 돈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사건은 삼성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제한을 걸수 있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금산분리를 법으로 정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책을 없애려고 했지만 일각에선 삼성을 압박하면 삼성이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므로 삼성 같은 회사는 눈감아주자는 여론도 있지만 김어준은 기업으로서의 삼성은 잘 살리되 기업 총수의 불법은 반드시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즉 이건희를 공격하는 것이 삼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희가 곧 삼성이라는 일체화를 깨라. 우파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좌파를 살펴본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자의식이 없이 여의도의 정치 근로를 할당받은 한 조직원의 행동과 사고를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한다. 이런 조직에서 최초로 대중정치인 심상정이 탄생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죄의식 마케팅을 펼치며 종교단체와 흡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군비 문제와 군인의 월급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한국의 군인들의 월급이 작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내 대강 같은 미친 짓에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명박이 내 대강에 쏟은 예산은 조 2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모든 군인의 1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명박은 정말 대단하신 존재라고 본다. 박근혜의 정치적 철학과 입장에 대해 얘기가 이어진다. 한마디로 그녀의 정치 철학을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근혜의 국가엔 내용이 없다라고 단언한다. 그럼 박근혜에 대항할 진보 세력의 리더로는 누가 있을까? 그는 단연 문재인을 꼽는다. 2011년 당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문재인을 그는 야권 통합을 이루고 이명박이 퇴행시킨 민주주의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쳤다. 그의 책이 출간된 지 6년이 흘러 그가 꼽은 최고의 리더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든 김어준의 책으로 이명박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읽어보도록 추천하고 싶다.